신수 입장에서 볼 때는 윤 총장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겠죠. 뭐 나랑 뭘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윤 총장에 대해서. 이것 봐라. 시사 맛집 이철의 공동포차 시작하겠습니다. 뭐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 어? 오늘 대기실에서 너무 다운돼 있어가지고 오늘 유난히 좀 힘들더라고. 맞아요. 지금 혼술하실 분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아, 신현수 민정수석 혼술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휴가도 내셨다는데. 혹시 박 장관님이랑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랑 같이 먹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두 사람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오늘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야. 이런 소식은 또 완이가 바삭하잖아. 아, 막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취재했어래? 왜 여기저기 전화 좀 해봤죠. 민정수석이 본인이 허수아비가 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 보러 오시라고? 추론을 하나 보태면 뭔가 내가 민정수석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케이를 했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가셨을 거고. 근데 일이 돌아가는 판을 보니 자기가 보장받은 혹은 약속받은 대로 판이 안 돌아간다. 민정수석 있을 때 동안 두 가지 사건밖에 없었어요. 검찰 인사,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민정수석이 하려고 했던 역할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된 거죠. 청와대 해명이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왜?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은 당연히 민정수석과 상의를 한 줄 알고 재가를 한 거다라는 설명이. 근데 절차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재가는 민정수석이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상은 그게. 네, 대통령 본인이 민정수석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 전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안마다 대통령은 몰랐고 대통령은 여기에 이제 관여하지 않고 대통령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이제 해명 자체도 제가 보기엔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하면 청와대가 레임덕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지를 모르겠고 기망당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레임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레임덕인 거죠. 대통령이 기망당을 정도로. 속았을 수도 있죠.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인사 문제에서 대통령이 속으면 대통령이 무능한 거잖아요. 그런가요? 착한 거지. 너무 단호하게 나오네. 저당부터? 네. 어? 청와대 설명의 요지는 법무부와 검찰 간에 이견이 있었다. 이거를 신현수 수석이 조율하려고 했는데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재가가 떨어져서 발표가 났다. 어쨌든 그 얘기만 들어보면 민정은 패싱을 당한 거예요. 민정수석은. 패싱의 주체가 뭐냐. 처음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다. 청와대 에코제 나오는 조국라인 강경파들이 백운규 장관 영장 청구 때문에 열이 확 받아서 밀어붙인 거다. 그거는 대체로 보면 아닌 것 같고 제가 듣기에는 신수석하고 이광철 비서관이 굉장히 가까웠던,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던 것 같고. 네. 그럼 두 번째 패싱의 주체가 뭐냐? 박봉계 장관이냐? 박 장관이 신현수 수석이랑 조율이 안 됐는데 신현수 수석은 자기는 발표하는 줄도 몰랐고 법무부 안이 대검에 가니까 대검에 네. 윤 총장이 이건 뭐냐? 그래서. 그러고 신수석한테 항의를 했다는 거지.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야 그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제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발표하지 마라. 신현수석이 막았다는 거예요. 스톱.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냥 박 장관이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발표해버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박 장관이 패싱의 주체가 되는 거고 청와대의 발표도 박 장관이 사고쳤다. 심하게 말하면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렇죠. 대통령한테 수석이랑 다 얘기된 것처럼 기망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청와대가 해석의 틀로 제시한 건데 당신이 민정수석을 해보신 분인데 대통령께서 이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장관 얘기만 믿고 민정수석하고 얘기 다 된 거야? 이렇게 짐작을 하고 사인을 했다 이러면 대통령의 경험이나 통상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잘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박봉계 장관이 패싱의 주체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한 50%가 비어 있어요. 네. 맞으려나보다. 아, 패싱의 주체. 패싱의 주체가 한 사람밖에 없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몰아가려고 해. 두둥. 어떤 경위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논외로 하고 패싱의 주체가 대통령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짐작컨대 이거는 뭐 소통 수색이겠죠? 네. 백프라는 거에 보면 법무부 장관 안이 조율이 안 끝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제가 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검찰의 안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거겠죠. 이 비유를 하자면 조율이 안 된 상태였다라고 하면 그럼 조율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네요. 골라서 법무부가 이 안과 검찰의 요구안 두 개를 놓고 신현수 수석은 절충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절충이 안 끝났는데 월요일날 최종 조율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전 일요일날 발표가 돼버린 거니까 결과적으로 패싱된 건 분명한 거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으니까 그럼 이랬을 때 이 해석으로 보면 남는 난점이 뭐냐. 대통령께서 신현수 수석을 과하게 얘기하면 삼고초려로 모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할 때 사정비서관이었잖아요. 그다음 2012년 대선 때도 캠프 참여했고 17년 대선 때도 캠프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네. 사람이었고 근데 조국 수석이 가면서 국정원 기조실장인가로 갔죠.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잖아요.
일련의 프로세스를 보면 추미애 장관 경질했죠. 그다음에 신현수 수석 데려왔죠. 그다음에 연두 기자회견 할 때는 법무부와 검찰 협조적 관계로 가야 된다는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일련의 이 흐름을 보면 대통령이 그냥 사람이 없어서 불쑥 데려온 게 아니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 게다가 이 사람은 검찰로부터도 신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도 뭔가 원만하게 협조적으로 풀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양쪽으로부터 신뢰도 있고 그럼 최상의 카드를 안 쳐놨는데 갑자기 이 사람 패싱했다? 그것도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취임 갈등 이후에 검찰 내부라든지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형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수석은 계속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조율을 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인폼이라든지 상황 파악은 아니 그게 아니네. 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 윤 총장이 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서 될 문제는 아닌 거네. 취임 갈등 이후에 검찰은 이게 중간중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신수석 같은 분이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져버리는 거라는 거죠. 조선일보가 네. 기사를 쓴 걸 보면 신현수석이 국정기조를 바꾸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것도 아닌 것 같다. 공수처도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문제제를 계속 했더니 어느 순간 대통령에게 신수석이 불편한 존재가 됐더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뭐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선일보는 거기다 뭘 붙였냐면 선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재보궐선거 때문에 대통령이 기조를 바꿨다. 4차 재난지원금도 처음에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자 이렇게 한 것도 다 선거용이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문의 보도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 그렇죠. 프레임을 짠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조금 더 재밌는 얘기. 결론은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결론을 얘기해 주셔야죠. 아니 그냥 맞춰보자고. 이게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퍼즐을 맞춰보자는 거. 황인석 최고위원. 이 페북에 올린 글이 재밌어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예요. 장관의 인사안을 받고 비서진들의 여러 검토 의견을 들은 뒤 당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결정하여 이를 법무부에 통보하셨을 것이다. 어? 대통령이? 이건 제일 센 해석이야. 어.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다 이거는. 저도 그렇게 봐요. 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다. 법무부의 안도 아니고 대통령의 안. 아, 그렇지, 그렇지. 내용이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고 자기가 과거 민정에서 일도 했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민정수석에 업무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신현수 민정수석 이런 의견도 내고 저런 의견도 내고 자꾸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검찰개혁과 관련된 과제들과 다른 생각 의견을 표출하니 아 저기 의견을 들어봐야 별거 뭐 어차피 반대니까. 그거는 네.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기 참모를 데려다 놓고 참모를 바보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를 도왔던 사람을 야, 얘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제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인사를 지금보다 훨씬 자주 했겠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과 스타일이 안 맞는 해석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응?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해석이 아, 궁금하다.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김종민 변호사라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에 있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페북에 올린 글이 재밌어요. 내가 잘못했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달랬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내는 대통령 같아. 네. 이게 뭐 정보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표현을 썼어요. 근데 민정수석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대신에 진면목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 양반의 뭐 이 주장이 맞다거나 정보가 있었을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마지막 가설로 이걸 한번 제시해보면 어떠냐고요. 진짜 대통령이 실수했다 또는 속았다. 누구한테 속아요? 진짜 보고안이 올라왔는데 깊이 생각 안 하고 아 이게 뭐 빨리 정리가 됐나 보다라고 사인해서 그냥 간 것이고 어? 뒤늦게 보니까 어 이거 아닌데? 저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대통령께서 다른 뜻 없이 정말 발표 그대로 아 이게 조율이 끝났나 보다라고 사인을 했다면 그 설명이 만약에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면 신수석이 저런 행동은 의도가 있는 거겠죠.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걸 재발 방지 이렇게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주용 갈등이라는 해법의 차원에서 이 사람이 발탁된 거고 대통령도 신뢰하고 검찰로부터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원만하게 뭔가를 풀 수 있는 사람 물어 이제 데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싱 당하는 모양새 네. 누가 했든 간에 이걸 그대로 두면 나 역할 못한다 이건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된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진짜 나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버린 건가 나에 대한 크레딧을 거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대통령이 충분히 신수석한테 설명을 했다 경과에 대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라고 설명을 했다고 제가 더 전해 들었는데 확인 안 된 얘기예요? 뭔가 있으라고 한 얘기예요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근데 어쨌든 휴가 갔잖아요
휴가 가서 돌아와서 없던 일로 하고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법무장관안을 선택해서 뭐 직접 지시했던 아니면 장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건의를 받고 재가를 했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택을 해서 내려간 이 과정들을 해서 대통령이 놓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윤 총장은 인사를 요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검 부장단 바꿔달라. 네, 대검 간부들. 정 안 되면 비워달라. 이런 요구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왜냐면 일선 수사를 다 중앙지검에서 많이 하니까 바꿔달라 했는데 속된 말로 하면 이거 딜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막 이제 만나서 딜하고 있는 차에 영장을 띡 청구했단 말이에요. 백 전 장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 이것도 설명이 잘 안 돼. 뭔가 지금 신수석이 만약에 자기 편을 들어주고 한다 그러면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 이쪽이 명분이 있잖아요. 신수석 입장에서 볼 때는 윤 총장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겠죠. 아니 나랑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판에 이걸 영장을 청구해? 뭐 나랑 뭘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래서 역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렇죠. 윤 총장에 대해서 이것 봐라. 대통령을 비롯한 이쪽 진영에서도 배신감을 본인이 느꼈을 거고 양쪽에 다 배신감을 느끼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보완하면 내가 대통령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대통령을 애호사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구나. 장관부터 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쪽으로 좀 가보려고 밀어붙이는구나. 그래서 대통령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미치면 아, 더 이상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뭐 검찰도 말이 안 되고 그거라고 여기 하나도 음신의 폭이 없으니 아 이건 내가 그만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